자, 이제는 곡물의 씨어트입니다. 곡물의 씨어트는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죠. 갑은 하자 없이 가옥을 매수했다. 매수. 의미가 있는 건 자주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전 등에 맞춰서 평온, 공연하게 소유해 왔다. 민법 245조에 법정 취업취득 요건들이 써 있네요. 평온이 소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난 시점, 점유 취업취득으로 보더라도 3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전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등기부 취업취득 10년은 이미 넘었을 테고요. A씨 소유인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느냐? 뭐 시효취득 이미 시효취득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실내보호 이런 것도 주장이 가능하겠네요. 시효취득 인정할 수 있느냐? 부정설, 제한적 시효취득설, 완전 시효취득설.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거래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시효취득 안 된다. 즉 묵시적 공용 폐지 필요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효취득 부정설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례는 점유 개시 당시에 적어도 묵시적이나마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법정 시효취득 기간 내내 그런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부정설이 판례고 제한적 시효취득설은 시효취득은 되지만 공물의 제한이 따라다닌다는 거고 완전 시효취득설은 시효취득되면서 공물의 제한 자체가 없어진다는 견해죠. 자, 그럼 중앙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뭐 판례가 중요하죠.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묵시적 공용폐지가 없는 한.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남아 전에 형합펜 체크합니다. 시효취득은 타시험에서 사시하고 행시 쪽에서 한 번씩 건드는 주제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곡물이 우리 시험 쪽에서는 도로점유 허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정확한 곡물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3자 인인 소송을 물어보면서 좀 끼어들어가 있었죠. 자, 곡물에 전속한 그런 문제가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겁니다. 시효취득 인정 여부? 시효취득 한변도 할수 있고 부정되지만 한표는 배척될 거다. 뭐 실내보도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곡물의 강제집행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될수 있겠느냐? 부정설, 긍정설, 판례가 없는 부분이 쉽게 나오긴 힘들어요. 강제집행 인정 여부는 융통성, 즉 사거래 대상으로 거래 대상이 될수 있느냐? 그런 융통성 얘기하는 거죠.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건 설정을 부정하고 있죠. 곡물에 대해서.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고 공유 곡물은 국공유 곡물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고 사유 곡물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피 안 하죠. 브리타 대비용입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현관펜 작업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물의 공용 수용의 제한이 나오네요. 자, 곡물도 공적 목적, 공용 수용도 공익 사업을 위한 목적, 공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이네요. 이것도 브리타입니다. 그나마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곡물의 강제 집행보다는 공용 수용 쪽을 보는 게 좋겠는데, 타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곡물도 공적 목적이니까 수용 안 된다는 부정설. 긍정설은 토지보상법 19조 2항에서 특별히 수용 사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판례는요. 토지 수용법, 지금은 토지보상법이죠. 수용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볼수 없다. 없다고 볼수 없다. 이건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긍정설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일반적 판례는 아닙니다. 확립된 판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곡물에 대한 공용 수용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자, 브리타 문제니까 판례만 정확히 보면 되겠네요. 수용 대상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도 수용 대상이 된다고 본바 있다. 뭐, 이 정도. 특히,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정도만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왜냐면 입시, 행시, 사시, 변시 통틀어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주제가 아닙니다. 구물의 일반 사용과 고양대 일반 사용. 이거는 2011년인가 뭐 5공제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안 나오고 있는 쟁점이에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핵심은요. 고물의 폐지 변경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일반 지성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고양된 일반 사용 같은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즉 원고적 계에서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뭐그 정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고물이란 개념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행정주체에서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사용관계는 일반 사용, 특별 사용이 있고 특별 사용은 다시 허가, 특허, 관습법 목적에 사용이 있다. 일반 사용을 특별한 허가 없이도 본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다.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반사적 이익이 불가하다, 법률상 이익이다,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상 일반 사용이 있네요.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 없다. 그렇지만 공용 재생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가 고양대 일반 사용일 때겠죠. 이러한 도로의 용도 폐지에 관해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인접 주민의 고양대는 일반 사용입니다. 인접 주민, 인접성, 장소적 근접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이죠.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성 그리고 장소적 근접성을 요구합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죠. 법적 성질의 문제가 되는데,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다. 반사적 이익인지 논란이 있다. 자, 반사적 이익론도 있고 법률상 이익론도 있다. 판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 개인의 개별성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이게 바로 고양대 일반 사용이에요. 자,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성 키워드 암기합니다. 허가 특허 관습법 목적에 요건 없이 본래 목적대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 법적 성질은 반사적 이익론, 법률상 이익론 논란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없지만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성 있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물의 폐지 변경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성. 자, 그렇지만 고양대 일반 사용도 일반 사용이니까 허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양대 이런 일반 사용은 생활 경제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다른 일반 사용을 심히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판례는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법상, 사법상 방해배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구물의 특별 사용, 대표적인 건 점용 허가죠. 도로, 하천, 점용 허가. 이렇게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찰 부지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인들도 당연히 사찰 일부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네요. 즉, 이 말은 특별 사용 중에 일반 사용도 할수 있느냐?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법 시험에서도 물어봤지만, 5급 공채에서도 또 물어봤어요. 알아둬야겠죠? 특정 부분, 특정 목적으로 어느 정도 배타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특별 사용은 이런 건데, 그중에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갖게 되면 특허 사용이 됩니다. 허가, 특허, 관습, 목적에. 자, 이 주제가 중요하네요. 특별 사용이 일반 사용과 병존 가능한가? 일반 사용과 병존 가능성.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표현을 얻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일반 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다. 일반 사용과 병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양대 일반 사용은 특별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일반 사용은 심히 제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형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양대 일반 사용도 허가는 필요 없고 생활 경제상 필요한 한도 내고 일반의 일반 사용을 심히 제한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공사법상 방해배제 손해배상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키워드만 읽어도 지금 문장이 형성되죠? 지금 선생님이 할때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정도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엔써 한번 볼까요? 특별히 사용, 일반 사용과 병존 가능하냐? 병존 가능하다. 병존 가능한데, 이때, 특별 사용으로 볼 것인가? 일반 사용으로 볼 것인가? 핵심 키워드가 나오네요.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별한 목적이라면 특별 사용으로 볼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애가 토의 일부인 토지의 점유 허가를 받아서 사철 부지 일부로 사용했을 때 일반인들도 일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사철 부지라면 주된 용도와 기능이 사철 부지라면 특별 사용으로 볼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행정재산의 목적이 사용. 이건 특혜급입니다. 올해도 안 나왔으니까 특혜급. 앞에서 봤던 공물의 특별 사용도 특혜급입니다. 타 시험에서 4년 내에 출제된 주제면 저는 지금 특혜급으로 찍고 있습니다. 공물의 특별 사용은 거의 두 번이나 나왔어요. 목적의 사용은 해마다 나옵니다. 목적이 장애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에, 여기서 말하는 목적 뭐예요? 행정재산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공익 목적이죠.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 그거 왜 사용 수익 허가를 할수 있느냐? 이걸 목적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뭐 구내식당, 매점 이런 거죠. 간접적 목적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개별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보면 특허적 성격이 있거든요.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법적 성질, 사법관계냐, 군법관계냐, 견해 다툼이 있다. 가장 중요한 논거, 규칙 서열 없이 일방적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강제 징수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법관계로 가면 되죠. 유언설도 있긴 하다. 자, 목적의 사용.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그 법적 성질. 쟁점 이름을 기억합니다. 키워드를 보면서 내용을 연상시키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고 유튜브로 이거를 이어폰 끼고 이동할 때한 번씩 들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네요. 거의 뭐책 읽어주는 남자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웬만한 교재는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서 놀라는 직원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맡아주시는 배성준 우리 강사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발생 변경, 사용료 징수는 군법관계, 사용 수익 내부적 관계, 사법관계를 보는 게 이원설이죠. 이런 이원설도 있다. 다음 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로 간다. 가능성 특허로 갑니다. 즉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네요. 자, 다음은 공물에 관한 변상금부과 처분입니다. 죄수를 경영한 갑. 진로 확보를 위해서 관리청에는 A씨 시장 을에게 도로 점유 허가를 신청했네요. 반려, 거부죠.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A씨가 소유권자가 아닐 때, 이제 국도 같은 경우는요, 국도가 지나가는 지자체, 단체장이 관리청에 지휘를 갔습니다. 그럴 때 소유자가 아닌, 왜냐면 국유 도로면 국가 소유 도로죠. 국가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A씨는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A씨 시장이 관리청이 돼요. 소유자가 아닌 이런 관리청이 변상금부과 처분할 수 있느냐? 결론. 결론부터 꼭 알아야 돼요. 할수 있다. 왜? 변상금부과 처분의 권한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공물의 관리 권한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변상금의 의의를 봅니다. 의의는 암기할 필요 없겠죠. 왜? 국유재산법 2조 9에 있어요.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최초의 계약이 있었더라도 계약 만료 후에 갱신 없이 이용해도 무단 점유자가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관리청이 사용 수익 허가, 공권력 우월적 지위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다. 주소를 경영하는 가, 진로 확보에 의해서 A씨 시장 을에게 도로 점유 허가 신청 반려. 무단 사용이 있네요. A씨가 소유자 아닐 때도 변상 부과할 수 있는지 설명해 봐라. 의의는 암기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조문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부가대상, 이것도 조문에 있는 거니까 특별히 알 필요는 없겠죠. 무단점유자다. 이따 무단점유자는 앞에서 봤어요. 사용하거나 대부 계획 없이 사용점유한자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네요. 그런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허가나 대부 계획 없이 사용수익 점유한자도 무단점유자다. 즉 처음부터 허가 등 없이 점유하든지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없이 하든지. 문제는 허가권 부가권자 여기네요. 변상금 부과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청이 부과한다. 판례도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청에 부여됐다.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소유권 취도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할 수 있다. 동그라미 조금 많이 쳤어요.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자, 관리청의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사법상 채권과 성질을 달리한다. 그래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선택형 관련된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상금 부과권자가 소유권 취득이 필요하냐? 관리청에게 부여되어 있다.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아닌 관리청인 을은 변상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네요. 자, 관리청이 부과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채권과 성질을 달리한다. 부당이득 반환청,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과 성질 등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거 최신판례도 있고 해서 이건 나중에 최신판례도 추가를 해야겠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주관식 개병이다 보니까 최신판례 객관식 용이 좀 빠져있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의 핵지총이나 상기념 판례를 하면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상기념 판례든 뭐든 다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그렇지만 변실 기본 교과서도 5월에 찍을 건데 그걸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거 우리 쪽 시험이죠. 시장을 도로점유 허가 법적 성질. 도로점유 허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하천점유 허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허가 특허인지 기속 재량인지 답이 되는 것만 나중에 쓰세요. 특허인지 맞다. 재량인지 맞다. 도로점유 허가란 도로의 일반 사용과 달리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허입니다. 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고 공익 관련성 키우므로 특허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관련법의 체제 형식 문헌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또는 특허 사용이라는 행위 성질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로 판단된다. 에서는 법적 성질은 뭐냐? 특별 사용 중 특허 사용이다. 그리고 공익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량행위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형광펜으로 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고 공익관련성 커서 특허 형성적 행정행위고 체제형식문헌 이런 걸로 봤을 때 재량이다. 법적 성질, 특허, 재량. 항상 공식처럼 점유허가 나오면 그냥 특허, 재량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부채납 받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법적 성질이 뭐냐, 사법개혁이냐, 행정행위냐, 판례. 기부채납된, 기부채납이 되면 국가한테 기부채납하면 국유재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공유재산이죠. 사용허가는 목적의 사용하고 똑같네요. 따라서 특허로 봐야 되겠네요. 결론만 하시면 됩니다. 가능성 특허로서 형성적 행정행위다.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결론, 특허. 자, 공용부담법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